시흥의 보석이에요. 첫 번째 새로운 도전이었다. 제 삶에 있어서 재활이다라고 할 수 있고 나를 찾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나를 재무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다. 시흥시에 좀 더 관심 있는 시민이 되다. 시흥 아카데미란 생활의 활력이다. 학교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독서 캠프를 당일치기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. 학부모 건강 지도자라는 거를 뭔지 잘 모르고 계속 해오다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딘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일상이 있었더라면 이제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시야들이 좀 생겼다고 보거든요. 제가 조금 한 발자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. 남들도 다 그렇게 하나요? 저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가 나이 든 사람하고 또 조금 젊은 층하고 세대 간의 교감이 될 수 있고 주민이 함께 화합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갖다 조성해 나갈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랑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 살아가는 방법을 그 시흥 아카데미에서 저는 다 배웠고요. 생명은 가꾸는 게 생명이고 나도 걔네들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걔네들이 나한테 또 생명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힐링이죠. 네, 정말 그래서 참 보람이 있어요. 그리고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좋고 시흥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원이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됐고 꽃과 나무와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러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시흥 시민들이 이런 정신만 갖고 살아간다면 금방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우리 저 자치단체가 더 빛나고 화려하게 꽃필 거라고 생각합니다.